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는 867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최근 연어장 해산물 먹고 악플 테러를 받은 것에 이어 킹크랩 먹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인 쯔양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수산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가락시장 킹크랩 8kg 먹방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쯔양은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킹크랩 4.6kg와 3.1kg짜리 두 마리와 가리비 500g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상인들은 쯔양이 구매한 해산물을 보고 16인분 어치라고 했습니다. 쯔양은 제가 본 킹크랩 중 제일 큰 것 같다. 역대급 크기. 라며 킹크랩 두 마리를 찜쪄 먹고 가리비와 서비스 전복도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마무리로는 라면 두 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5일 쯔양이 새우장과 연어장을 먹방하는 영상을 올린 뒤 악플 테러에 시달린 뒤 약 일주일 만에 또 올라온 수산물 먹방이라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란의 영상은 팔뚝만한 킹타이거 새우장 5마리와 연어장 2kg 먹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쯔양은 일본 주류업체 산토리로부터 후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일부 시청자들에게 악플 테러를 당했습니다.